40억 아시아인과 함께하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2월 20일 오전 소봉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는 JYJ의 김재중, 김준수, 박유천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. 근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복싱을 하면서 또 연기 활동을 하는 이시영 씨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분들은 주로 국내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였습니다. 해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는 오늘 이 세 분이 그 홍보대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. 이날 JYJ는 큰 국가적인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홍보대사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. 홍보대사로서 또 K-POP과 함께 또 인천의 또 역동적인 또 다양한 모습들을 또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저희 JYJ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게임을 통해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아시아의 각국이 더욱더 많은 문화를 교류하고 상호 발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희가 해외 또 활동이 많아지면서 또 해외 또 한국의 또 문화를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또 이런 기회들이 저희에게 또 좋은 또 성장의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JYJ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인천 응원송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고 오는 10월과 11월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릴 성공기원 로드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.